진하다 진해. 집게랑 서부국민체육센터라고 읍이나 제주도나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만든 지는 뭐 2022년도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헬스장에 1일권 끊으면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몇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뭔 일 터졌나 저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여기 가는 게 몸이 그렇게 운동하는데도 왜 몸이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식단이다. 참 이런 게 또 잘 돼 있어. 몸풀 때 이 정도 하는데 아, 오늘 잠을 못 자고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컨디션이 안 나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 알았다 이게 뭔지. 여기 제주도 말이 많잖아. 타고 오시는 분들 말 코에 이거 건 다음에 이제 여기 걸어가지고 말 주차장이네. 좋다 운동하니까.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진짜. 나도 지금 저런 걸 하고 싶은데 나는 매달릴 수가 없어. 저 가벼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저게 운동 엄청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진짜 미국 미식축구부의 외화 시리즈 보면은 그런데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야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하체를 해가지고 100m 달리기가 될지 모르겠네. 하체를 해서 안 되겠다. 아, 진짜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최고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운동하고 샐러드 먹는 게 진짜 로망이었는데. 집게랑 소주 한라산 소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야 이거 천연 금금주를 만들 수 있겠네. 우와 씨 이 새끼 봐라. 우와
아, 생포했다. 오케이. 와. 뿌연게 올라오네, 벌써. 잘 먹겠습니다. 다 막혔네, 이게. 청소 한번 싹 해야 되겠다, 이거. 잔디 깎는 기계 하나 주문해야 되겠다, 진짜. 얼굴도 발라야 돼. 아니 아까까지 행이 쨍했는데 지금 구름 속 안개가 꽉 쳐져버렸어. 지금 진해를 잡아서 그런가? 지금 진해 효능은 염증 감소, 통증 완화, 향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 면역체계 강화, 항암 효과. 항암 효과가 있네. 신경계 질환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 진해주 이렇게 한번 쳐볼까? 10년 묵은 진해주. 아, 진해주는 보통 5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하여 복용합니다. 진해주 담그는 방법. 45도 이상의 담금주용 술 3.6리터 준비합니다. 살아있는 진해 30마리를 준비하여 술에 넣습니다. 진해를 술에 넣기 전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씻진 않았네. 진해주 효과, 효능 및 복용. 어혈 제거, 간 기능 개선, 허리 통증 및 관절염 개선, 해독 작용,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알레르기성 체질이나 몸이 허약한 분들은 복용을 피하셔야 된다. 임산부는 절대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조건 먹어야겠네. 진해를 죽이면 농사를 해치는 해충과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익충. 아, 진해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익충이라서. 바퀴벌레 킬러라네. 모성과 다산, 재물의 상징. 집에서 진해가 나오는 이유. 큰 곤충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습해서. 집 옆이 산이라서.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또. 아, 진해야 미안해. 안녕하세요. 미키나트는 조카 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